안녕하세요, 보컴입니다. 베타필드에서 30여 명 규모의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PPS PP19 비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. 실총은 AKS-74용 초총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관단총이며 러시아 FSB 내무군 경찰 특수부대가 사용하였던 기관단총 모델입니다. PP19 비존의 가장 큰 특징은 헬리콜 탄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이러한 와이어식 연사탄창으로 재현되었으며 한 번에 1000발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이렇게 개멸판을 위로 접을 수 있는 모델이며 옵틱을 장착하지 않는다면 편하게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모델을 가지고 신나는 연사 게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사가 가능한 대신 파워가 약하게 세팅되어 있어 저는 최대한 적에 근접하는 플레이를 하였습니다. 다음 라운드도 최대한 적에게 달려갑니다. 아, 진짜 왜 이래. 샀다. 망루에 있는 스나이퍼를 발견하여 제압사격을 합니다. 후방에 적이 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확인합니다. 더 적이 오는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 도망갑니다. 마지막 적과의 1대1 싸움입니다. 여러 방향으로 사격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적과 싸웁니다. 다음 라운드는 중앙 실내 구역으로 들어갑니다. 소리! 아이! 내 엔트리가 병신 같았다. 이번 라운드도 실내 구역으로 들어갑니다. 전 라운드와 비슷하게 제압 사격으로 팀을 돕습니다. Fuck. 왼쪽 막는 거야. 오른쪽 막는 거야. 한 명 잡았나?
이번 라운드도 빠르게 CQB 구역으로 뛰어갑니다. 이후 총 내부에 피스톤이 달리면서 게임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물컴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